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부람 태국도령입니다. 예. 네, 선생님. 예. 또 애동제자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요. 아, 네. 예. 그럼 애동제자들한테 구식 가능할까요? 구식 가능하다면은 국값이 일반 선생님들에 비해 좀 비쌀까요? 비싸다는 말이 있나 봐요? 왠지 좀 뭔가 애동제자들이 좀 신발이 세다 보니까 그런 굿 같은 걸 해도 또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애동제자들은 굿을 못하니까 엉터리 엉망일 건데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동제자도 이제 굿은 못합니다. 굿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애동제자들이 굿을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 믿고 하는 거예요. 아, 신선생. 예, 신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일 처리 다 해주니까 자기는 일만 나쁘게 말하면 따면 돼. 일만 받아서. 받으면 돼.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면 되니까. 또, 이 선생님이 정직하고 그 애동제자가 제대로 신내는 굿이 됐다면 그렇게 통해서 굿을 해도 덕을 봅니다. 이 애동제자가 가서 배운 게 없으니까 굿판에서 할 일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날려주고 뭐 하고 시키는 것만 하겠죠? 그렇게만 하고 옆에서 빌어만 줘도 그 선생님들이 이미 정직한 선생님들이니까 덕은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굿값이 뭐 비싸다, 애동제자가 비싸다. 그 애동제자여서 비싼 게 아니라요, PD님. 굿 비용은 선생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아, 신선생이. 예, 신선생이 비싸게 받으라면 애동제자가 비싸게 받겠죠. 아이고, 있냐나. 그거 갖다가 뭔 구슬 했냐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 700만 원은 불러야지.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럼 애동제자는, 우리 선생님한테 일 가져가려면 700짜리인가 보다. 손님이랑 막 점사 칠 때, 굿해야 돼요. 뭐 하면서, 그럼 뭐 보살님 얼마예요. 700만 원이면 돼. 확 던지는 거지. 왜? 선생님 믿고. 또 선생님이 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아이고, 있냐나, 700만 원 갖다가 뭐 하냐?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있냐나. 이 선생님도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못 뛰고 하려면은, 그까짓 거 받고 누가 뭐 하냐? 돈 욕심이 많으니까, 700만 원도 그까짓 거돈 받고, 무슨 굿을 하냐? 요즘에는 1200만 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애동제자는 모르고서 막 점사 보다가, 1200만 원이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금액을. 이 애동제자가 굿 비용을 정하는 거 없습니다. 그 뒤에서 선생이 다 조정하는 겁니다. 이 애동제자가, 이렇게 굿 비용부터, 비싸게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이 애동제자는 사기꾼 선생님을 만난 거고요. 잘못된 불량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왜? 제자를 팔아먹어서 굿을 따먹고 있잖아. 고액의 굿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굿을 해서 덕을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애동제자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조그만 치성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그렇게. 왜? 자기가 굿을 따도 굿판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굿 따다가 선생님만 주는 거야. 그냥 조그만 치성이라도 좀 빌어주라고 뛰어오면 선생님 도움 하에 간단하게라도 이제 빌어줄 수는 있죠. 그런 일은 할수 있는데, 애동제자가 굿을 따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그럼 애동제자가 굿을 따는 경우는 뭐냐? 뒤에서 신선생이 다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선생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애동제자가 굿 비용이 싼 것도 신선생님의 뜻이고, 비싼 것도 신선생님의 뜻이지, 애동제자가 굿을 하면은 혹시 비싼가요? 영험하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영험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네. 애동제자들이 굿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 그거는 뒤에 이제 신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다른 거기 거였죠. 때문에 예.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럼 혹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럼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 저는 뭐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서려고 했을 때그굿 가격을 그 자리에서 좀 깎아준다고 한다든가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 굿을 따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사기성이 짙은 그런 경우에는 더 하지 말고 더 빨리 신발 신고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런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야 돼. 왜냐면 굿값을 던졌다가 흥정하고 깎고, 응?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신령님이 그게 온게 맞아? 신령님 가호가 있지. 신이 인간이랑
굿비용 가지고 흥정하려고 왔나? 신이 한 번 왔으면 신인 거지. 야, 니네 집 제가 집에 내가 풀어줄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겠다 했으면은 그냥 가는 거지. 그걸로 가는 거지. 할까 말까 한다고 해서 아니 350이 해줄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더 하지 말아야 돼. 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동제자라고 하면은 그 손님이 처음 왔을 거잖아요. 네. 처음 온 가정이잖아요. 근데 애동제자가 아니라 좀 오래된 무속인이면 네. 단골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평상시에 굿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0 정도 들어가는데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그냥 저렴하게 뭐 한 350이나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한번 내가 빌어줄게. 예전에도 500만 원 들여서 일하라 했잖아. 근데 너가 형편이 안 좋잖아. 그냥 350에 일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은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되는데 애동제자랑 점사를 보는데 굿비용이 딱 때렸는데 비싸서 저 생각 좀 해볼게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 금액을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깎아주면서 이거에 해줄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데는 빨리 신발 들고 뛰어서 나가야 돼. 그냥 신발 신지도 말고 그냥 얼른 신발 들고 윙 하고 나와야 돼. 네. 그런 경우에는 더 붙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쳐 나오는 게 네. 예,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